그 작가님 책 쓰기 가르치셔가지고 네. 따님인가요? 따님이 쓴 그 제목만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산이 300억이다 네.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네. 300억이면 사실 이제 이루실 만큼 다 이뤘고 네, 맞아요. 또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죽어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자기 관리를 계속 해나가시고 네. 뭔가 계속 열정 있게 뭔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돈 버는 게 너무 갈급했고 절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네.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돈 버는 데 시간보다는 어떤 의미를 느끼기 위한 부분으로 자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지금 삶을 살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 병상에 누워서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 인생을 내 삶을 돈 버는 데 저렇게 치중했을까? 내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 이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인색했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네.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내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각 고정된 시각 고정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때 처음 네. 저 인터뷰했을 때도 이제 주말인가요?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마인드 교육. 강의도 하시고 네. 뭐 동기부여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인드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일종의 강의를 하시면서 뭐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 이제 사회인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인들이.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을 어떻게 하면 그쵸. 불려갈 수 네.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 책에 보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는 이 책에 보면 1억 원으로 5년 만에 300억 자산가가 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에 오시는 교육받는 분들의 그 어떤 궁금증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본인도 이런 작은 자산을 가지고서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중에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와가지고서 깊은 어떤 통찰을 느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죠. 삶에 경험이 없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있거든요.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선택인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선택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아, 그 이제 300억이라는 큰 부를 이제 이루시면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쨌든 마인드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마인드가 바뀌면은 그 부라는 게 따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부를 모으면은 마인드가 바뀌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네.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든 5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요.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인색하고 이게 마찬가지고요. 어. 베풀지 못해요. 네. 근데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베푸는 사람들 많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서 기부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어디 사랑의 열매라든지 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거나 그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네.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어떤 모든 철학들이 바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철학이 바뀌어야지만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거, 네.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남을 소위 쉽게 생각해서 뭐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진정성 있게. 이건 돈을 떠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네.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주변에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은 감동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늘 나랑 연락하게 되고 자기가 그 필요를 얻었을 때 자기와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 갖고도 오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직원 중에 32살 먹은 직원이 한 명 신입사원으로 왔어요. 네. 근데 32살 먹었으면 삶의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0대 되신 분이 네.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 갖고 60대 먹은 네. 분이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가 어느 기획 부동산에 속아 가지고서 땅을 하나 샀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묶여 있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 놓은 건데 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대요. 근데 이 32살 먹은 친구가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차피 저질러진 거 아니냐. 그거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생각을 한번 고쳐먹고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투자금으로 내가 그럼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상담을 2시간 이상을 안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변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2시간 동안을 상담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겠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2시간 동안 통화했지만 나에게 이득은 하나도 없지만 물질적인 이득은 없지만 내 스스로가 오히려 상담을 해준 내 스스로가 위안이 되고 위로받았고 그분도 60대 되신 분이 32살 먹은 청년한테 네. 큰 위로가 됐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꼭 찾아뵙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약속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떠나서 네. 우리 32살 먹은 직원은 어때요? 삶의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내 열정이 살아있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네. 최초의 질문에 보면 내가 마인드가 바뀌고 내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결정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와요. 그분 네. 같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그 주변에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뭐냐면은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 베풀며 살자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쵸. 사람을 살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육체적으로 어디 아파야지만 누가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있고 심리적으로 병들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인데 저희는 저희 가치를 어디다 부여를 했냐면 제가 하는 일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에게 전화 오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전화요. 선생님 제가 어디 어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올바른 계약인지 잘못된 계약인지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기획부동산 같은데 내가 잘못 계약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와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전화 상담인데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을 살려내려면요. 한 시간을 통화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의 궁금한 것들, 그 사람의 불안한 것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면요. 그분들은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막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요. 뭐 상품도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모토로 삼고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고민스러운 거, 이 힘들고 고민스러운 게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다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잘못된 것들, 잘못된 계약들을 바로 잡아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취소할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일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위로 받은 그렇게 어떤 치유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또 해주고 그래요.